조용하네. 아무도 없나 보다. 죽는 줄 알았네. 진짜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, 집중이. 아무튼 민폐야, 민폐! 곤란합니다, 고객님. 여러분, 이 집은 서비스 별로예요. 여기 나가는 분이 어디예요? 어디야? 아, 오빠 지금 우리 현주 보고 싶어서 가는 길이지. 아, 조금만 기다려요. 오늘 비 온대 오빠. 빨리 와야 돼. 어? 비? 야, 액션 좋았어. 수고했어. 따다. 야, 그럼 내가 시작했으니까 바로 주인공 지어가자. 네. 어, 재수없게. 결혼 전날 파트너의 신발 보고 누가 갖다 입어요? 에휴, 원래 결혼 앞둔 자식 있는 집에서는 혼사 깨진 집에서 수저 한 짝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랬어요. 내가 여기 오는 것도 우리 서희 아빠 별로 안 좋아해요. 괜히 안 좋은 기운 달고 들어올까 봐. 이 만두 가지로 한다니까 그냥 안 말 안 하고 보내주는 거지. 뭐 하세요, 형님? 더 오세요? 입이 더 재수없어. 어디다 대고? 어디다 대고 재수없어. 아, 오늘 잘 걸렸어. 근데 뭐 대단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소박하네. 그래요? 그래도 음식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. 일단 주문부터 하시죠. 메뉴는 어떻게? 아, 그쪽에서 알았어? 아, 여기 식사 준비 좀 해줘. 메뉴는 탈레 까프릭바오, 까이팜 멘마몽, 깽빛 까이 썸담 하나씩 하고, 그리고
까놈친 깽 끼어완 까이. 으로 준비해줘. 네, 사장님. 아하, 음식 이름이 무에타이 선수 이름 같네요. 이게 공격적이랄까. 나 전화 받아봐. 코치님인데 되게 급한 일이시래. 그게 내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데. 이게 무슨 소리야. 지금 코치님인데 네가 왜 전화 받아. 이게 참... 내게! 다리가 내게! 야, 김우구마. 너 지금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? 너 지금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? 예, 알겠습니다. 이게 뭔 짓이야? 미쳤어? 아, 그럼 어떡해. 중견에 들킬 뻔했는데.